6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아멘. 작은 일이든지 처음의 복이나 처음의 결단 같은 것을 끝까지 꾸준하게 지켜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결단은 쉽게 하지만 그 결단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은 아마 극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단하는 것도 귀하지만 그 결단을 지켜가는 것은 더 귀하다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꾸준히 지켜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기 노력과 수고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아도 이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말씀을 지킬 때 그것은 복이 되고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 그것은 징계가 된다는 말씀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까지 살아오는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은혜, 복,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타 여러가지 신앙의 조건들을 통해서 결단했던 그런 것들이 있으면 과연 그것이 지금까지 지켜주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화려하게 등장했다가 아주 초라하게 마친 그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참 별로 보잘것없게 성경의 무대에 등장했다가 정말 아주 화려하게 그 마지막을 장식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사람이 나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라고 하는 그러한 화려함 속에서 성경의 무대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은 아주 비참할 정도로 그 일생을 마친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 반면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베들레헴 근처에 양을 치던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성경의 무대에 등장하지만 그 다윗 하면은 정말 예수님 다음으로 예수님이 다음의 위치에 놓아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아주 훌륭한 일생으로 우리들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제일 물론 많이 나오고 그 다음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이름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 정도로 다윗은 훌륭합니다. 그런데 그가 성경의 무대에 처음 등장했을 때는 자기 가족들에게도 소외될 정도의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성경의 역사 무대에 등장한 것을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압니다. 사울은 자기 영광과 복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습니다. 자, 본문에서는 사울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는지 한번 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버리시고 그런 뜻입니다. 폐하셨다고 하는 말은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의 표시입니다. 호세아 13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그 왕을 폐하였노라 그 왕을 버렸노라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버림으로 정말 비참하게 일생을 마쳤던 사울이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신정주의 국가입니다. 그들에게는 왕이 필요 없었어요. 왕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그들이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이 요청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반역행위입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들이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은 하나님이 왕 되심을 원치 않는 것으로 하나님이 받아들이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 어쨌든 세워진 왕이 바로 사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왕의 제도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이 첫 번째 왕이 될 수 있었던 그 영광을 사울은 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광의 화려함을 사울은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하는 아주 불행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사울이 서로 다른 두 가지 면을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사울이 왕으로 부름을 받을 때의 모습을 살펴보는데 사무엘상 9장에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잘 기록을 해줍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사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 중에서 사울이 가장 준수했다는 말입니다. 가장 출중하게 눈에 띄도록 그런 훌륭한 청년이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모든 이스라엘 중에 가장 준수한 청년의 모습으로 성경의 무대에 처음 등장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그에게는 순종의 삶이 있었죠. 아버지가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 위해서 여러 날 동안 고생하며 돌아다녔던 것을 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를 염려할 아버지를 오히려 걱정할 정도로 효성이 지극하고 순수했던 청년의 모습으로 처음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입을 때는 행구사에 숨을 정도로 겸손했지. 행구사에 숨을 정도로 그는 아주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족속의 집 중에서 내 집이 가장 작습니다. 가장 작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족속 중에서 바로 내 집이 가장 적습니다.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그리고는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 예언을 함으로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던 그런
영적으로도 출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출발은 너무나 겸손하고 귀한 출발이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이 첫 번째 왕다운 그런 훌륭하고 화려한 출발이었는데 결국 끝까지 그 화려함, 그 영광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그런 불행한 인물로 그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다 최저의 자리로 떨어졌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받은 것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말이에요. 어떤 환경일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것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걸 지키지 못할 때 우리는 사울이 당했던 그런 불행한 삶을 경험할 수도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신앙은 꾸준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을 하십시오. 신앙생활에 뭐 꾸준한 게 최고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뜨거워가지고 그냥 뭐 새벽부터 밤 그런 거 보면 불안합니다. 네. 신앙생활 그렇게 하루 이틀하고 말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가 평생 동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꾸준한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게 최고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십자가를 바라는 내 마음이 흔들지 않고 변하지 않는 뜨거워지지도 않고 식어지지도 않는 그런 꾸준함 속에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믿음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처음, 중간, 끝. 이것이 변함없이 같은 신앙이 가장 좋은 신앙이다. 자, 그러면 왜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했을까요? 그 큰 이유를 한번 찾아봅니다. 첫째 버림을 당한 이유. 자기 위치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은 이스라엘이 전체 역사 중에서 전 역사 중에서 가장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편에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이 남쪽에 위치해가지고 사사건건 간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편에서 봤을 때는 정말 눈의 가시와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구약시대 전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민족이 블레셋이었는데 그 블레셋이 오늘도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어요. 오늘 그 말하는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우리 또 한국 성경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팔레스타인을 블레셋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팔레스타인 그 아세르 야라파트가 이끄는 그 팔레스타인이 지금 이스라엘하고 계속해서 지금 이 긴장 관계를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 역사를 통해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가장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이 바로 이 블레셋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민족하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양쪽에서 전 군인을 직결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하고 전쟁에 나가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는 바로 사무엘의 영역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직군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야지 제사를 드리고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러 나갈 텐데 하루 이틀 3일 4일 7일을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울은 다급한 나머지 자기가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을 그었던 절대 영역을 침범하는 그런 첫 번째 원인이 되게 됩니다. 첫 번째 범죄가 되어 있죠. 그때 사무엘이 와가지고 사울에게 이렇게 책망을 하죠. 사무엘상 13장 13절에 보면 왕이 망령되행하였습니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래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당신 대신 왕으로 세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고 여기서 사무엘은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물론 사울이 말해도 이런 대로 일리가 있었습니다. 아 사무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블레셋에서 막 쳐들어오려고 하죠. 백성들은 자꾸 흩어지죠. 당신은 오지 않죠. 어떡합니까? 내가 다급하니까 내가 제사를 대신 드렸는데 그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만약에 사울이 항변을 했다면 사울이 그런 항변에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사울은 두 가지 죄를 범했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합니다. 첫째는 자신의 위치를 벗어났어 사무엘의 위치를 침범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선을 그으셨어요. 서로 범접하지 못하도록 그 위치를 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선을 그었는데 사울이 그것을 깨뜨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했을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도전했다는 하나님이 선 법칙을 하나님이 세운 법칙을 깨뜨렸다고 하는 것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도전 행위라고 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가 말씀을 범했다는 것 내가 말씀을 범했다는 선에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의 명령권자인 하나님의 뜻에 도전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범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범죄가 되는 거예요. 사울은 여기서 그걸 범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자신의 위치를 벗어났다는 거 이 죄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위치 이탈이에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첫 번째 죄가 바로 그거 아닙니다. 피조물로서 있어야 할 위치가 있었는데 사단의 유혹을 받아 그 위치를 넘어섰어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그 유혹에 그 선을 넘어섰을 때 그 위치를 피조물이 위치를 넘어섰을 때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됩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동차도 그렇고 뭐든지 그렇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그 파트가 있어서 제대로 자기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차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 사회도 마찬가지, 국가도 마찬가지. 이 시간 우리는 우리 믿음교회라고 하는 조직 속에서 내가 있어야 할 위치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사울은 이걸 넘어버렸어요. 이걸 넘어버렸어요. 자기는 분명히 왕이었는데 제사장으로서 사무엘이 그런 영역을 사울이 침범을 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울의 두 번째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에서 세우신 것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요. 하나님이 이러한 전통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러한 원칙을 정하셨다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그 원칙을 지키실 것이라고는 확신의 부족이. 사무엘이 한 달이 늦었다 할지라도 그 한 달 동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지켰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사무엘이 일주일이 안 오니까 거기서 다급해가지고 하나님이 성근을 넘어서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말. 그게 지혜가 아니라 말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원칙을 세우셨다면 사무엘이 보름 한 달이 늦는다 할지라도 그때까지 하나님이 내 백성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지혜와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것 여기서 우리들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것에 대해 확신이 부족했죠. 오늘의 죄가 무엇이냐? 죄는 위치를 벗어나는 것이 죄지만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부족. 그게 죄입니다.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와가 뭐라고 말합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확신 부족이에요. 먹는 날에는 죽는다 그랬죠.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이렇게 부족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해라 했으면 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라 했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럴지도 모른다. 그럴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을 흔들기 위한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것을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하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 이게 바로 믿음. 이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할 자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켜줘야 합니다. 어떤 병명도 하나님 앞에서 설득력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묻지 않아요. 하나님이 물으신 질문. 내가 왜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했느냐 못했느냐 이렇게 묻는다. 하나님 만약에 우리를 향해 내가 왜 이렇게 했느냐 했을 때 우리는 나름대로 변명을 펼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그때 내가 좀 하려고 왔는데 완전 이렇게 돼갖고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랬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그렇게 묻질 않으시죠. 내가 이것을 했느냐 못했느냐. 내가 이것을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여기에 대답은 예 아니면
예스 아니면 노죠.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하신 자기 사명의 위치가 있는데 이것을 벗어날 때 하나님의 전체의 질서는 깨진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죄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버림받은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이번에는 아말렉과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전쟁 전에 하신 명령이 있어요. 가서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한 생명도 남기지 말고 전부 진멸하라.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그렇게 비난하죠. 야, 그 뭐 사랑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말이야. 너무나 잔인하다. 예? 어떻게 남녀노소 그 생명 귀한 것, 그 남녀노소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했을까? 그것 때문에 반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하면 거기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오해라는 것이 뭡니까? 바로 알지 못할 때 그게 오해란 말이에요. 네가 내 말을 오해했다. 내가 내 말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다른 각도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왜 그 이방 민족이었던 아말렉을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보존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은혜와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광야에서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너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가나안인 원주민들 다 진멸해. 다 진멸해.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걸 하지 못하죠. 진멸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방 민족들하고 섞여버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염려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민족으로 남기를 원하셨어요. 거룩한 민족으로 보존되길 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과 섞일 것을 염려해가지고 그 이방 민족들을 전부 없애라는 거예요. 섞일 만한 그런 범죄의 여지를 다 없애버리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걸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우상의 백성들하고 섞이지 않습니까? 바알 섬기죠. 그들을 따라가죠.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징계를 받습니까? 바로 여기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거룩한 민족으로 영원토록 보존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 말씀을 이해하죠. 이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너희가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세상의 모든 것을 버려라. 세상을 쫓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하지 못할 때 어떻게 됩니까? 죄와 섞이죠. 죄와 섞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부득불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간절한 뜻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향한,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 개개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시간도 간절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죄와 상관없이 말씀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죄인에게라도 서지 말아라, 악인의 길을 쫓지 말아라, 오만한 죄에 앉지 말아라, 세상의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자꾸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울은 이러한 명령을 지키지 않죠. 전부 없애라고 하는데 전부 없애질 않습니다. 일부는 없애고 일부는 자기가 가지고 오죠. 그죠? 좋은 양들, 살찐 양도 좋은 양들을 자기가 가지고 옵니다. 그래 놓고 사무엘에게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15장 13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나이다. 거짓말이죠. 그죠? 분명히 거짓말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나이다. 이 거짓말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없애라고 했는데 감춰놓고서는 다 지켰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말하죠. 이게 이 양의 소리가 무슨 소리냐 할 때 사무엘은 또 다른 사울은 또 다른 거짓말합니다. 아, 내가 이거 없애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너무 살찌고 정말 좋아서 이거 하나님께 제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 거짓말하죠.
그때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며 한 말이 그 유명한 말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고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와 순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순종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거기서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사울은 자기 명분을 내세웠어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 앞에 설득력이 없었다면 정말 이거 하나님께 내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그 말이 진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그게 설득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보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울의 말이 100% 거짓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일부는 지켰어요. 그죠? 없앨 것은 없애고 그 중에서 좋은 것만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안 지킨 게 아닙니다. 반은 지켰단 말입니다. 일부는 지키고 일부는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어떻게 봅니까? 반은 지키고 반은 안 지켰는데도 그건 전부 다 안 지킬 것으로 본단 말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열 개를 지켜야 되는데 다섯 개는 지키고 다섯 개는 못 지켰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50점을 주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그건 다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결해버린다는 게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울은 나름대로 항변합니다. 내가 다 없앴는데 다 진행했는데 이건 초하순에 가져왔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세도 이래야 합니다. 적당히 지키고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새 그 상황윤리라는 것이 있어요. 정말 부득불한 경우 부득이한 경우에서는 거짓말해도 괜찮다. 부득이한 경우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그것은 하나님이 정상 참작을 해주신다. 죄가 아니다.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두려워하면 그런 말 못합니다.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 두려워한다. 우리가 이건 점잖은 표현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건 점잖은 표현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조롱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게 말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사실 그대로 터놓고 얘기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사람들이 이 신학자 중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사단이 조정을 받아가고 자꾸 엉뚱한 걸 만들어요. 부득이한 경우에서는 죄를 범해도 하나님이 그걸 봐주신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단은 말씀을 약화시킨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지 못할 때가 물론 있어요. 우린 부족한단 말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말씀에 걸려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태도는 어때야 합니까? 그 선에서 끝나야죠. 하나님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했는데 또 말씀을 지켰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 선에서 끝나버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울과 같은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되죠.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번에는 못 지켰지만 그래도 여태까지 이만큼 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 봐주십시오. 아니, 저번 것은 저번 것이고 이번 것은 이번 것이죠. 사울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지는 않았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 것도 있고 잘한 일도 있고 잘못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섞여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잘못한 쪽으로 보셨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했으면 한 것이고 못했으면 못한 것이에요. 지켰으면 지킨 것이고 지키지 못했으면 지키지 못한 겁니다. 중립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적당한 것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도 우리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여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있는가를 보고 계신다는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삶을 속속들이 감찰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우리가 한다면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가 없죠. 말씀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고 무시했을 때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았죠. 그렇게 되는 게 다급합니다. 자기가 어려우니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는 꼭 사무엘을 찾아가 사무엘에게 자문을 구했는데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나니까 그 뒤로부터는 사무엘이 떠나서 다시 자기에게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답답합니다. 결국은 누굴 찾아갑니까? 신들린
무당을 찾아가자.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사울은 변장을 하고 무당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이 영혼을 좀 불러올려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화려하게 출발했던 이 사울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왜 버림받았습니까?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돼서 예언을 하며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던 사울이 마지막에 이렇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시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이 내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내 건강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더 우리들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느냐 안 떠나시느냐 이게 가장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는 것을 무엇보다도 가장 두렵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쭉 고백하고 있는 거 한번 읽어보세요. 주여 나를 떠나지 마소서. 주여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이 향하여 했던 가장 중요한 신앙고백이란 말이에요. 오늘도 바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내 건강을 잃는다 할지라도 내 물질, 내 재산, 내 모든 것은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잃어버리면 된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 것을 가장 두렵게 생각하는 그 사람이 바로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 하나님과는 바꿀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울의 경우를 통해서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은 사울이 다윗을 막 쫓아다니죠. 죽이려고. 다윗이 도망가. 막 도망다니다. 도망다닌 다윗을 다윗에게 떡과 칼을 주었다는 그 이유로 해서 빌미로 해서 제사장 85명을 단칼에 죽여버립니다.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과 떨어져 버리니까 결국 그 삶이 그냥 그 악으로 치달아가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다윗에게 칼과 떡을 주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 85명을 무자비하게 죽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길보아산에서 그는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습니다. 얼마나 불행한가. 생명의 가치를 몰랐어요. 생명의 가치를 몰랐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그 생명을 우리는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생명은 우리 것이 아니죠.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이웃이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생명이 주는 하나님이 것이에요. 하나님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인을 절대적으로 금하고 계신 거예요. 살인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죽인다는 그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에게 정면 도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왕이 되었고 여호와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됐던 사울이 이렇게 비참하게 일생을 마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 그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거룩하다는 말을 하죠. 이 거룩하다고 하는 말, 그것은 분리된다 그런 말도 있지만 거기에 다른 뜻은 무겁다 그런 말이에요. 무겁게 한다 그런 말.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다는 거, 하나님의 말이 무겁다는 거. 우리 하나님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네?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적인 것으로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야 돼요. 시대는 변하고 상황은 변하고 사람의 생각이나 모든 것은 변해도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시대에 따라서 변한다고 생각하면서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 믿을 바가 된단 말이에요. 아침에 변하고 저녁에 변하고 내일 변하고 오늘 변하고 내년 변하고 후년에 변한다면, 상황에 따라 변한다면, 미국과 한국 변하고 변한다면 그 말씀 우리가 어떻게 믿겠느냐 말이에요. 변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우리의 일생을 우리의 영혼을 거기에 걸 수 있다는 말입니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 조롱당하는 시대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적인 말씀으로 변질시켜서 적당히 지키고 넘어가려 하는 것이 오늘 시대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불행, 사울의 타락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위치를 벗어났고 교만했죠.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교만했어요.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불순종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린 무당을 찾아가게 되고 마지막에 스스로 자기를 해버리는 그런 불행한 일생을 마치게 된 것을 우리들이 봅니다. 여러분, 사울은 우리들에게 주는 역사적인 교훈 인물이에요. 역사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이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도 사울과 같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고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간다면 역시 우리도 사울이 전체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 사울은 옛날 사람입니까? 나하고는 다르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울이 그랬기 때문에 우리도 사울처럼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신앙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한 발은 말씀에 두고 한 발은 세상에 놓고 사는 것, 이건 금물이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죠. 한 발은 세상에 놓고 한 발은 말씀에 들여놓고 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은 어떻게 본다고 합니까? 그건 세상에 두 발 다 놓은 것으로 본다는 말입니다. 반반은 전부 세상에 두 발을 다 놓고 사는 것으로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우리 노력과 수고 헌신이 뒤따라야 합니다.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지 이 시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전부 담고 있어요. 말씀은 우리가 원하는 축복을 다 담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응답을 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말씀을 멀리한다는 것은 바로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복을 멀리한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깝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의 하나님 여호와도 왕을 버렸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귀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옛날 사울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말씀에 대하며 말씀에서 말씀과 함께 살아가야 함을 우리들이 살펴보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힘을 더하옵소서. 말씀 우리들이 삶을 지배하게 하옵소서. 말씀과 항상 가까이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담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게 하시고 말씀을 두렵게 생각하게 하시고 말씀 위에서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저희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신령한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믿사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